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매주 바뀌시는 것 같아요. 언프렌들리. 우리는 프렌들리하게 살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친화적이라는 말.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좋으세요? 네. 그 왜 언니야 저... 근데? 네. 네. 언을 붙이게끔 만드네요. 그러니까요. 세상, 예, 그러니까요. 좀 우리는 친해지고 싶은데 자꾸 네. 우리를 언하게 만들어. 아,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네. 그동안 페이스북 그리고 네. 유튜브로 함께 했잖아요. 네. 댓글 참여 여러분들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좋아요, 공유하기, 구독하기로 힘을 팍팍 주시라. 그리고 10만 클럽 후원가입도 해주시라. 이런 요청도 막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네. 최근에 저희가 우측 상단에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아, 위에 예, 화면에. 지금 화면 네. 보시죠.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네. 팟짱 아, 로고 밑에 예, 팟짱 로고 밑에 바로 오마이TV 3355 오마이TV 3355 카톡 열어놓고 저희들이 맞아요. 예, 함께 여러분들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아, 김종철 경제부장님 잘생겼습니까? 공유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비교하지 말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하여튼 그 여러분들 그 김종철 경제부장에게 응원 메시지를 팍팍 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이용주 의원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수석 대변인 인터뷰를 했는데요. 카카오톡으로 많은 분들께서 댓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의견도 주고 계시는데요. 수아님께서 온 국민을 지치게 하려는 수법입니다. 국민은 모든 것을 차곡차곡 기억하고 있으며 황교안 대행을 비롯한 모든 친박 세력들은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범죄의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황교안을 탄핵하라! 랏! 이렇게 수아님께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네. HJC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죄에도 끌어내리지 못하고 전전긍긍 법 위에 있는 청기와 청기와 홍대 앞에 청기와 줄 서 있어요. 맞아요. 되게 비싸요. 네, 네. 비싸요? 네. 그렇구나.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베리타스님께서 어디 사시는 분이십니까? 황교안이 나온다고 해서 뽑을 고민인데 쯧. 아, 대통령 후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탄핵을 시켜도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시켜도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싸지른 똥 싸지른 똥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지 걱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의견을 좀 주시고 계십니다. 아, 근데 곧바로 카카오톡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게 되군요. 네, 오마이TV 335그 친구 신청해가지고 네, 네 실시간으로 네. 또 의견을 또 직접 전달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수황 성함이 수신 것 같아요. 수 황은 한국 분인 것 같은데. 예. 네, 네. 으싸 으아 친구 추가 방금 했어요. 아싸. 저도 추가하겠습니다. 친구 추가. 바로 이렇게 친구 추가가 됩니다. 네네. 여긴 미국 동부 버지니아입니다. 이민 30년 차. 30년간 이민. 고생하셨겠네요. 예, 네. 그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한국 사람 별로 없는 동네에 살아서 늘 그립고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한국 제품만 봐도 반가반가였는데 요즘 안타깝고 슬퍼요. 나쁜 정권, 나쁜 대통령. 거기에 기생해서 국민 등쳐먹는 사람들. 모두 지갑을 치러야죠. 수갑을 채워야죠. 어떤 뜻인지. 특검 화이팅, 오마이뉴스 화이팅, 박정호 기자. 우리 큰오빠 이름 같은 윤서님 I love you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시는데요. 짱돌님께서 오늘도 아침뉴스 오마이뉴스 TV 장윤성 기자님의 팟장으로 시청합니다. 장윤성 기자님이 웃으실 때 최고입니다. 저 웃는다고 욕하는 분들 많아요. 쓸데없이 웃는다고. 네, 그렇지만 미치겠어요. 자꾸 웃음이 나와서. 제어가 안 돼요. 의견 있을 때 꼭 참여하겠습니다. 뚜앙 하셨습니다. 저는 경북 의성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짱돌님 경북 의성에서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은미님께서 김종철 부장님 외모 말씀드렸더니 평범하게 생기셨음.
어째 보세요. 평범하게 생기셨음. 감사합니다. 잘생겼단 말 죽어도 안 할래. 여긴 일본 교토입니다. 아, 교토에 사시는구나. 네. 아, 교토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사카 그렇게 옆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교토 예, 좋죠. 교토. 예. 네. 팥짱 화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대한미디어의 세상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신문 몇 개, 방송 몇 개 장악했다고 해서 한국 정치를 좌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모든 그럼요. 것이 실시간으로 정보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집단 지성의 힘으로 이 나라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네. 누가 되든지 다음 대통령은 가버넌스 안 하면 죽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이제는 뭐 네. 더 이상 그 어떤 그 예전처럼 어떤 정보를 갖다가 그 통제하거나 또 뭐 왜곡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그 덮고. 숨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미디어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 자신이 갖고 있는 SNS든 아니면 뭐 심지어 그날 그날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그 소식 뉴스 그 자체도 곧바로 뉴스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정보를 정보가 또 그만큼 또 유통이 또 빠르고요. 또 확산도 되게 또 쉽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그게 굉장히 투명해지는 사회에 기반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네. 세상은 투명해지는 길로 가고 있고 좀 더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불의한 권력 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김제동 씨는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 직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 대통령이 아니므로 전 대통령 복직하면 다시 현 대통령으로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게요? 속보가 나왔어요. 대면 조사 거부 아니다. 특검과 신뢰가 형성이 되면 가급적 빨리.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로서. 그 언론에 그거 기사 나왔다고 신뢰를 저버렸다. 이런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장 상투적인 어떤 변명이죠.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특검법에 의해서도 특검이 그날그날 어떤 브리핑이나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네. 특검법에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 대면 조사는 이미 대통령 스스로가 지난번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대국민 담화 때도 네.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당신 스스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공언을 네. 했고 또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 뭐 시기가 중요합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그게 당연히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그게 뭐가 나쁩니까? 단지 뭐 그 특검의 대면 조사 날짜가 나왔다고 해서 청와대와 특검 사이에 무슨 신뢰 관계 깨졌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시간 끌기 내지는 핑계에 불과하지 않을까? 국민들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배울까봐 너무 겁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너 오늘 수학 여기까지 하기로 했잖아. 왜 안 했어? 약속했으면 지켜. 막 이러면 가끔 엄마도 약속해놓고 안 지키잖아. 막 이러거든요. 네, 네. 그럴 땐 제가 사과합니다. 미안하다. 아, 그럼요. 그렇지만 해라. 나와서 돌아다니는 엄마니까 이게 애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관리가 잘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애들이 엄마 박근혜 대통령도 말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데 대통령도 약속 안 지키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할까 봐 너무 그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요.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고 너는 너다. 너가 대통령은 아니지 않냐. 그렇죠. 대통령처럼 살 거냐 너도. 그렇지. 그렇게 불의하게 살 거냐. 좋은 논리인데 그거. 예, 그건 아니지 않냐. 너는 너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조만간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아, 걱정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갖고 오셨는지 제가 살짝 봤는데 엄청 센 거 가져오셨습니다. 김종철 경제부장님. 네. 제가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삼성이 최순실에 접근한 진짜 이유. 이야. 아니, 또 우리가 또 제목만 또 너무 또 이렇게 에? 세게 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별게 없어요? 네, 아니 뭐 말씀이 그렇게 같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정말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삼성이라는 국내 굴지 아니죠? 이제 다국적 기업이죠. 세계 그럼요, 속의 세계 삼성, 네. 삼성. 외국 사람들도 네. 엄청나게 다니고 싶어하는 회사로 칭송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회사가 왜 그렇게 그 매달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 그 이번 사건에 그 그동안 저희들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 국민들께서 내지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은 최순실 씨 뭐 국정농단 사건이지만 네. 그 배경에는 그 아주 그 뿌리 깊은 그 정경유착의 그 그렇습니다. 아주 그 나쁜 우리나라 그 정치와 경제였던 그런 불법적인 어떤 그 딜 뭐 내지는 거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또 이번에 여전히 여실히 드러났고요. 네. 그 핵심에 또 그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을 포함해서 네. 거의 대부분의 또 기업들이 또 연루가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삼성이 더 그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은 더 이상 국내 기업이 아니죠. 거의 글로벌한 다국적 기업이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뭐 거의 해외 언론들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아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국회에 그 국정조사 증인 출석하러 네. 왔잖아요. 네네. 그날 제가 새벽에 그때 가셨죠. 6시 현장 반인가 준비하셨죠. 출근을 하는데 그때 벌써 노란 머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기자들 다 파견하고. 아, 일본에서 생중계했어요. 그렇죠, 저희처럼 생중계하고, 그렇죠. 라이브 생중계 맞습니다. 막 일본 기자들 엄청 막 그 일본 기자들은 학생 같이 생겼던 젊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마이크 뭐 특이한 거 붙잡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는 해외 외신이 그렇게 뜨겁게 경쟁하는 거. 그 한국 기자들 못지않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위상이나 그 위치, 그 전 세계 어떤 기업, 특히 이제 전자업계에 그 수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다목 그 글로벌 엄청난 글로벌 기업인데 공장도 엄청나게 많죠 전 세계.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되게 그 삼성의 어떤 지배 구조 내지는 어떤 그 CEO의 어떤 그런 도덕성 문제, 불법 여부 문제 이게 되게 큽니다. 또 미국 사회에서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이 문제는 그 경영권 승계와 문제와 연결이 돼서 그걸 국민연금에 또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그런 노후 자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또 계속 불거졌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의혹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증거가 이제 나왔어요. 정황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물론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리고 특검이 조사한 수사한 내용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 문제 그리고 삼성의 어떤 그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성이 굉장히 큰 치명타를 입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여하튼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도 네. 그 국민들 여론이 되게 또 안 좋았잖아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실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이렇게 보면 이번에 그 특검이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다음에 삼성왕과 청와대가 그 국민연금 그 찬성하기 전에 가장 핵심이었던 건 뭐냐면 삼성의 삼성물산과 젤모직 합병 이전에 청와대에 과연 청탁을 한 증거가 있느냐. 그동안에 청탁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 뇌물죄, 그 뇌물수수, 뇌물죄 엮기가 좀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특검이 최근에 그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또 엄청난 또 수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 뭐 금융위 다 압수수색도 했고요. 최순실 씨 포함해서 삼성 관계자도 계속 또 소환자도 또 보강 조사를 했고 네. 그 과정에서 그 삼성 미래전략실에 있는 장충기 사장 포함해서 박상진 사장, 그 대외협력팀 그쪽 사람들이 그 삼성 그 물산과 젤모 합병 이전에 네. 청와대에 계속 그런 어떤 그 청구 그러니까 요구를 했다는 거죠. 네. 청탁을 사실상 그런 정황들이 이미 진술이 확보가 됐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고리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삼성 항상 우리는 합병 이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 쪽 그 이후에 뭐 그 대통령부터 그런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이건 대가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그 합병 이전부터 삼성 네. 쪽에서 청와대 쪽에 그런 삼성물산 합병 관련된 청탁을 계속 해왔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런 고리가 완전히 이제 그 입증이 된 거죠. 이제는 네. 지난번에 그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 중에
뽑았던 그 네. 피의자 부분이 빠진 부분들을 네. 최순실 씨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빈칸만 채우면 네. 채우면 이제 박 대통령의 또 뇌물 부분 포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네.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간이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네.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오늘 제가 이제 그 이용주 의원 얘기를 들으면서 복기를 해보니까 네. 특검법을 입법할 당시에 네. 그 새누리당의 수석 원내 수석 부대변인인 그 아니죠 원내 수석 부대표죠 네. 김도읍 의원이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쪽에서 제안한 거는 100일 통으로 100일 하자 했는데 70일 하고 네. 30일 연장 이게 자동 연장이니까 하자. 근데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꼼수였던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이런 상황이고 황교안 총리를 당시에 이제 그 선총리로 해가지고 바꿨으면은 지금 야당의 총리가 됐다면 지금 뭐 다 청와대 압수수색이니 뭐니 일사천리로 될 텐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걸 또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또 애가 타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 무슨 드라마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요. 정말 슉슉슉 장면이 바뀌는 게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실시간 드라마를 우리가 보고 아니, 그러니까 있다. 이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아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이거 영화로 다룰 것 같고요. 드라마로 아마 그 했어도 엄청난 미니 시리즈 한 30부작 여기 엄청난 얘기들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업과 재벌과 그러니까요. 정치인과 또 뭐 스캔들까지 네. 뭐 별다른 얘기까지 뭐 심지어 여기 연예인이 좀 빠져 있어요. 반려동물까지 다 나오는 여기 강아지 패드까지 다 나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사실 하나가 최순실 씨의 발언인데요. 네네. 엄마 있잖아요.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엄마 네네. 홍라희 씨 네네. 그림 좋아하신 분. 그 리움 미술관 관장이십니다. 그러니까 리움 미술관 관장이고 네. 그때 그 그림이 그 얼마죠, 그거? 아, 그 되게 유명했죠. 눈물 무슨 수백억짜리. 예. 네. 갑자기 그 그림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그 용인에 그 네. 수장고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림 수장고. 웬만한 우리나라 그 국립박물관을 수준에 넘어가는 수준의 어떤 엄청난 그 수장고. 그러니까 창고죠. 창고인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창고가 아니라 그 그림 보관하려면 그거 되게 이거 습도 온도 다 맞춰야 돼요. 그건 사실상 이제 네. 박물관 수준의 어떤 그런 그 내부 어떤 그 공조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그 엄청난 규모의 그런 미술 작품, 미술품 네.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홍라희 씨가 네. 이재용 부회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삼성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경영권을. 근데 그 집 아버지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이건희 회장. 네, 살아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 살아 있는데 지금 부인하고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 있는데 지금 부인하고 아들하고 지금 다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되게 중요한 네. 그 홍라희 씨의 어떤 그 워딩이 이제 최순실 씨 입을 통해서 이게 나왔다는 건데요. 네. 그게 이제 이번 주 그때 경향신문에서 이제 썼어요. 네. 경향신문에 나왔는데. 그 박원호 그 전 대한 승마협회 전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2015년에 독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유라 씨 그 승마 관련된 그 일을 하고 삼성과 중간에서 이제 그 또 역할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검찰하고 이번에 특검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 아마 이제 2014년 그때 아시안 게임 있었고 9월에 그 전에 이제 최순실 씨가 그 이런 말 어떻게 나오게 됐냐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그 자기 딸 그 정 씨 이제 그 승마 경기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 뭐 그 당시에는 2014년에는 한화그룹이 그렇죠. 대한승마협회 승마 회장을 맡고 예,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자기 그 박원호 전무한테 아, 지금 한화는 그 검찰의 진술 내용이 이렇답니다. 한화는 뭐야 그 의리가 좀 없고 승마협회가 잘 되려면 삼성에서 맡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삼성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삼성 내부 어떤 그런 얘기를 이제 박 전무한테 들려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꼭 삼성의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후계자가 되고 또 후계자가 돼야 우리나라 한국 경제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한다. 그런데 그 홍라희 씨가 그러니까 이 부회장의
어머니죠. 홍라이스가 그 이 부회장을 이재용 자기 아들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탐탁지 않다 안 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홍라이스가 그 딸 있잖아요. 이재용 이부진. 있고 이부진 그다음 또 이서연 막내 딸은 이제 좀 그 사고로 네,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이부진 사고가 아니라 자살하지 않았어요. 자살입니다. 네. 네, 뉴욕에서 네. 자살로 나왔죠. 그래서 이부진 이제 홍 씨가 홍라이 씨가 네. 이부진 씨하고 좀 친한 것 같고 또 이제 그 원래 홍라... 엄마하고 딸이 친해요. 좀 그렇죠. 네. 아들은 좀 뭐 좀 네.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홍라이 씨가 이제 자기 동생 그러니까 이제 그 홍 씨 일가 있잖아요. 홍석현. 그렇죠. 중앙일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보광 그룹이 있어요. 보광 그러니까 이 씨 가문하고 홍 씨 가문하고 이제 이건희 회장하고 홍라희 네. 여사하고 이제 그 사돈 그 결혼을 할 때 네. 그때 보광 그룹 보광 회사 가지고 옛날 그 패밀리마트 있잖아요. 24시. 패밀리마트. 보광 그게, 피닉스 파크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보광 네. 그게 이제 보광 그룹 계열사의 네. 그 회사들이었어요. 아, 그게 홍 씨네 집 거였어요. 네, 그렇죠. 홍라희 씨네 거. 그래서 그게 삼성의 그룹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분리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는 예전에 중앙일보가 뭐 삼성 계열사 내지는 삼성의 계열사였잖아요. 뭐, 네, 있었는데 네. 지금은 자신들은 삼성과 관계 없다. 뭐 분리가 됐으니까 당연히 관계 없죠. 법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별도의 이제 하여튼 분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혈육 관계인데? 그래, 그건 혈육 관계죠. 그래서 회사는 분리됐으나 혈육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홍 회장 홍석현 회장의 누나가 홍라희 여사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둘이 이제 뭐 그 그 최 씨의 말로는 하여튼 이제 홍라희 여사가 이제 이부진 아들보다는 이부진 네. 좀 더 챙겨 이부진하고 좀 친하고 그다음에 홍석현 자기 동생하고도 좀 이렇게 자주 왕래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자기 동생하고 함께 그룹의 실권을 잡으려고 한다. 아, 홍라희 씨가 그림 좋아하는 홍라희 씨가 그러니까요. 이제 그 그런 행복한 얘기... 눈물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로이 예, 리히텐슈타인 그림. 리히텐슈타인 볼 수 있어요? 아, 저거. 아,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그림. 저 그림을 원본을... 얼마라고요? 수백억. 저게 수백억. 금액이 우리가 뭐 어디 음식점만 가면 예. 시가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예, 시가, 시가. 예. 저거는 뭐 예. 그. 금액이 뭐 어떻게 측정할지 모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경매에 붙여서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여하튼 그래서 이 박원호 전무가 최 씨의 그 말을 이제 그 전달하면서 검찰하고 특검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홍라희 씨가 이부진과 그리고 어떤 자기 동생과 여러 가지 그런 걸 관련하면서 그룹의 어떤 실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그 최 씨의 말을 이제 나온 건데.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좀 말들은 있었습니다. 말들은 있었고 솔직히 좀 그룹의 경영 문제 특히 이 안에서 이 경영권 문제가 가족 간에 약간의 또 그 갈등 소지까지 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게 구도를 좀 정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가 네. 이건희 네.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가 이병철. 그렇죠. 여기 선대 이렇게 삼성의 3세 3대, 구도가 3세, 그렇죠. 있는 것이고요. 네.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 보광의 홍라희 씨랑 네네. 결혼을 했고 그렇죠. 홍라희 씨의 동생이 이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네. 조이스닷컴. 네, 그렇죠. 네. 홍석조 씨라고. 홍석조. 네. 그분 옛날 그 검찰 고위 간부였습니다. 아마 지검장까지 한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홍 씨와 이 씨와 같이 그렇죠. 네, 있는데 네네. 엄마인 홍 씨가 좀 집 좀 별로다. 탐탁치 않아 한다. 이유가 왜냐하면은 그 딸이 더 똘똘한 것 같고 딸이 더 잘한 이부진 씨가 지금 저기 뭐야 호텔신라 네. 하고 있잖아요. 호텔신라 네. 사장하고 뭐 있죠. 공격적인 경영으로 뭐 직원들한테도 평가받고 있다는. 경제지의 보도여서 믿기는 좀 어려운데 좌우튼 그런 평가를 그 받고 기자들 있다는. 사이에서는 이부진 씨가 뭐 리틀 이건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진 거잖아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홍보 라인이 사실상 그 기자들 언론 상대로 이부진 사장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걸 PI라고 하거든요. 퍼스널 네. 뭐 이렇게 뭐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돼가지고 한 개인의 어떤 이미지화를 이렇게 만드는 네.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건데. 네. 리틀 이건이라는 뭐 별칭이 있다고 하면 합니다만 네. 솔직히 그게 어떻게 뭐 특별히 객관적으로 뭐 확인될 사실인 건 아니고요. 다만 그것도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게 이부진 사장이 솔직히 호텔신라 주주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예? 주식 한 주도 없습니다. 이부진 씨가? 네. 그런데 호텔신라 사장이에요. 호텔신라 사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식 하나도 없는 사람. 그게 이제 그게 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치, 이제 그 동안에 저희가 지배구 항상 쪽에서는 해야 돼요.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네. 그런 어떤 그 우리 이제 그 오너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오너라는 네. 말 쓰면 되지 않고요. 네. 오너는 말 그대로 주식을 갖고 있는 그 그렇죠. 주주 주인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 주식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사장하고 있는 게 이제 계열사 이제 계열사. 그 지분을 갖고 이용해서 이용해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호텔신라가 이제 그 삼성그룹 안에 있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예전에 나눈 거죠. 네. 이재용은 전자중심, 전자금융, 그다음에 이부진은 호텔신라와 포함해서 있는 삼성중공업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이쪽 계열, 네. 그다음에 이서현은 네. 제일기획 해가지고 이쪽도 새로 쉽게 말해 향후에 어떻게 보면 교통전략 해준 거죠. 재산의 일정 부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하튼 그 이건희 회장이 갑작스럽게 2014년 그때 5월에 네. 쓰러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건희 회장 이후에 네. 지배구조를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삼남매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놨는데 네.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이제 쓰러지면서 이재용 그때 이제 그 지배구조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2014년 15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이번에 뭐 저기 청문회 와서도 그때 뭐 최순실 뭐 그에 몰랐다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솔직히 거짓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홍라희 여사의 네. 또 역할이라는 게 또 그 삼성 주변 삼성과 쫙 이렇게 퍼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고 어차피 이제 사람은 뭐 다 죽으니까 유고 후에 네. 이건희 회장이 없은 이후에 삼성그룹의 지분이 이제 상속될 거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가장 그 지분을 갖다가 권한을 먼저 가질 수 있는 게 자녀들도 있지만 네. 그 부인도 그 권한이 그럼요, 있단 말이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그다음 삼성전자 주식을 홍라희 여사한테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그룹에 있어서 아들 이재용 그다음 이부진 이서연 씨 삼남매와 또 다른 어떤 그 그룹 내에서 어떤 실질적인 홍라희 씨 명의로 된 거는 리움 미술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삼성전자 주식도 있습니다. 리움 미술관도 있고요. 네, 예, 제가 그 재산이 그래도 있겠죠. 꽤 됩니다. 예, 그 이 사람이 2008년도에 삼성 특검 조준웅 특검 네네. 당시에 네네. 그 그림 그때 아까 보여드렸던 행복한 눈물 등 해가지고 네네. 그 조사를 받았어요. 맞아요, 홍라희 씨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 지금 뭐 그뿐만 아니라. 네. 그 2013년 10월인가요? 그때는 삼성 신경영 20주년 행사장에도 네. 뭐 참석한 바 있고 맞아요. 네. 사실상 경영 일선의 부인이지만 많이 이렇게 등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여기서는 최 씨가 이제 그 홍라희 씨가 이부진 씨랑 좀 약간 친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전에 이제 그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해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 교통정리 그룹의 어떤 계열사 이런 교통정리 과정에서 했을 때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2014년 네. 그 이건희 회장 쓰러진 이후에 네. 이재용 부회장 그 홍라희 여사의 어떤 그런 역할과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견제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실이라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서실 있고 네. 구조본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구조본 있었죠. 만약에 이건희 체제에서는 그렇죠. 구조본. 맞습니다. 네. 그 쉽게 거기에서 말하는 탑, 그러니까 회장. 회장이 없을 때 네. 회장이 잠깐에도 뭐 유고가 아니라 회장이 잠깐 비었을 때는 네. 그 경영의 핵심이 미래전략실 아니면 구조본 본부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은 누구랑 상의를 하냐면 그동안 홍석현 회장, 중앙일보 쪽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홍석현 회장하고 상의를 했다. 예전에 그게 사례가 있습니다. 안기부 X파일. 상관이 없다 그래요? 안기부 X파일 있잖아요. 아, 안기부 X파일. 예. 안기부 X파일 때 이학수 회장이 홍 회장과 그 내용이 녹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미래전략실 이쪽 그 쪽에서 보통 네. 그런 유고 이후에 어떤 그런 거를 경영적으로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든 논의 내지는 의견 이런 것들 했을 때 홍 씨 쪽 일가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보광 그룹이 삼성 그룹부터 분리될 때도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썰들이. 향후에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홍 씨와 이 씨가 그 나중에 이건희 회장 이후에 그런 어떤 지분 관계, 홍라이 여사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관 그룹이 삼성 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를 시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양쪽에 뭐 공식적인 그런 거 뭐 확인해 주진 않고 있지만 네. 시장에서나 주식시장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그 조선 시대도 아니고요. 뭐 최 씨 일가, 홍 씨 일가, 이 씨 일가, 박 씨 일가, 뭐 씨족 사회예요? 아니 이게 민주공화국에서 정말 좀 그 일종의 가문의 가문 정치 뭐 이런 것처럼 네? 무슨 뭐 집안 싸움도 아니고 아니 같은 집안끼리도 싸움을 하지만 지금 뭐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 사실상 홍라이 씨와 홍석현 회장 네. 이른바 홍 씨 일가가 자신의 아들이긴 합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당히 그 견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전에 그 삼성전자 주주총회 막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96년 그때 그 소액주주 운동 막 할 때 네네네. 그때 이제 그 이재용에게 어디로 주식을 몰아줄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고려대학교의 그 장하성 교수께서 무슨 네. 얘기를 했냐면 야 그 이건 비하는 아닙니다. 네. 공부 못하는 자식한테 기업주가 네. 창업주가 뭐 좀 재산을 물려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기 쉬운 놀이동산, 에버랜드 이런 거를 제일 능력 없는 자식한테 주는 거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현금이 막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막 웃으면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에버랜드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갔죠. 엄밀히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 포함해서 3단매한테 좀 가긴 했어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누가 제일 많아요? 최대 주주죠. 야, 장하성 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맞는 말씀이시죠.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홍라이 씨가 네. 그 2014년부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건희 회장이 몸져 누우면서 네, 네, 네. 그때부터 상당히 경영권에 깊숙이 개입해왔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홍라이 여사가 삼성그룹의 경영권에 개입했다. 뭐 네. 하여튼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없죠. 움직임이나 네. 당신이 뭐 거기에 그 뭐 이재용 부회장처럼 네. 뭐 등기사에 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이건 회장도 그 동안에 뭐 실질적으로 어떤 뭐 그 법적 책임이 있는 그런 그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예. 비슷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런 그 삼성과 특히 그 기업 삼성의 어떤 기업 문화 특성상 그 미래 전략 실장이 네. 그동안 이제 그런 그 홍라이 뭐 리움 관장 그당 지금 리움 미술관 관장이죠. 명 그 직함은 네. 그리고 뭐 대놓고 뭐 그게 그 상의를 뭐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미래 전략 실장이 그런 여러 가지 그 뭐 그 뭐 컨트롤 타워로서 네. 여러 가지 경영 현황 갖다가 상의할 때 네. 뭐 곧바로 뭐 그 회장을 놔두고 그 사모님 내지는 부인한테 네. 그 경영을 곧바로 뭐 상의하자 그러지는 어렵죠. 다만 그 옛날 안기부 엑스파일 그런 사건에 그런 사례가 있듯이 네, 네. 대선이나 주요 경영 환경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그런 그 미래전략 실장이나 네. 그 본부장이 홍석현 중앙 그 미디어 그룹 회장과 이렇게 네.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또 안기부 엑스파일 그래서도 홍 회장의 네, 네, 역할이 네, 되게 네, 중요하게 네. 나왔었던 예, 것이고 예, 예. 그래서 그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 2014년 15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재용 그 삼남매 이쪽에서 네. 아무래도 이런 어떤 그 어머니와 그 함께 이 그 쉽게 말하면 자기 외가 내지는 자기 그 뭐 쪽 분들이었던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런 빨리 하루빨리 좀 빨리 이 지배 구조를 탄탄히 해야 되겠다. 아하. 그래서 빨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근데 또 속도를 낸 거죠. 2014년 그 2015년 네. 막 그 대한승마협회하고 막 승마 지원하고 최순실 씨한테 하고 최순실 씨가 그런 내용들 이런 최순실 씨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으라면 웬만한 그냥 그 삼성도 전문 경영들은 이런 그 네. 사소한 얘기까지 못 듣죠. 그런 얘기는 뭐냐면 최순실 씨가 이미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가깝게 접촉하면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재용 뭐 이부진 뭐 이서연들 같은 자기 남매들 입장에 보면 아 이러다가는 우리 그룹 자체가 나중에 뭐 잘못될 수도 있구나. 우리가 완전히 뭐 자기네들이야 뭐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겠지만
그룹 자체가 어떤 지배구조 자체가 홍신회로 넘어갈 수 그렇죠. 있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이러다가 우리가 아버지가 저렇게 편찮아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엄마가 자꾸 동생하고 자기 동생하고 그럼. 저렇게 상의하면서 우리 삼남매 이씨 삼남매 그 모르는 거죠. 샤바샤바 아이샤바 얼마나 울었을까라. 야, 이 부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군요. 아, 그러니까 이씨 삼남매가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걱정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그렇지. 엄마가 외삼촌하고 짬짬해가지고 우리 이씨 삼남매 특히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최순실을 붙어가지고 지배구조 개선 딱 지배구조 개선 이런 말 하면 안 돼. 지배구조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렇죠. 경영권 승계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거 엄마가 언제 외삼촌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위기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아, 그런 의혹이 있다. 소송 그렇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보는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지적으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급했다. 급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권력에 어떻게 해가지고 최순실을 해서 빨리 안착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그 주변 여건과 환경이 돌아가면서 네. 또 옆에 이제 그 참모들이 또 이제 그걸 또 적극적으로 또 얘기를 했었겠죠. 그리고 또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뛰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빨리 좀 더 빨리 이재용 중심의 그룹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지금 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최순실 씨라는 이 그래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뒤에 확실한 어떤 그 있으니 이 사람을 활용해서 빨리 좀 마무리 짓자라는 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거죠. 결국은 결국으로 보면 잘못된 거죠. 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드러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홍라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언론이 엄청 스포트라이트를 비쳤는데 사실 그 엄마는 그 부인이죠. 홍라이 네. 씨는 뭐 리움미술 관장하고 2008년 조준웅 특검 당시에 그때 뭡니까 그 미술관 네, 네. 미술관과 관련해가지고 그 뭐 행복한 눈물이 어딨냐 뭐 어쩌고 하면서 조사받았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삼성 경영에 어느 정도나 이렇게 개입이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를테면은 그 주식 보유 현황이나 이런 걸로 좀 확인이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지금 홍라이 씨가 그 갖고 있는 지금 리움 미술관 네. 그 관장을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 주식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0.77%. 아,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네. 0.60이에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장 이건희 회장은 3.54. 아, 되게 많이 갖고 있죠. 3.54. 예, 예. 그다음에 그 삼성물산이 4.25. 삼성화재 1.32. 그런데 하여튼 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있어요. 네. 그것이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건희 회장의 사후에 지금 이 어머니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네. 관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삼성전자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보다 높아요. 0.77 대 0.60.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후에 상속 네, 네. 과정에서 홍라희 여사의 지분이 이대로라면 지분이 네.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네. 제일모직을 합병시켜가지고 네.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4.25% 네. 이거를 사실상 지배하는 거죠. 아. 그래서 어머니보다 더 많게 갖게 될 수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더 지배하게 되는데 네. 근데 또 이것만 가지고도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주회사 네. 지금 아직 완벽하게 이제 최종 완성된 건 아닌데 이제 그 지주회사로 이제 가는 게 지금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합병하고 이제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지주회사법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통과되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있습니다. 네. 자기회사 갖고 있는 자사주. 네, 네. 자사주가 한 12.78% 한 13% 정도 되는데요. 12.78% 자사주의 의결권이 네. 이게 이제 지주회사로 가면서 네. 이제 원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지주회사로 가면서 네. 의결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실상의 그 최대 주주 삼성전자 네. 최대 주주를 통한 어떤 그룹 지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게 완성되는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주회사까지 아직 못 갔습니다. 지금 법이 네. 그런데 이번에 저번에 그 이재정 의원도 나왔고 여기 몇 번 그 저희들도 여기 네. 방송에서 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회 네. 그 상법 개정안 네.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이 내놓은 또 그 법인세 개정안 네. 이 두 법안이 통과가 되면 네. 사실상 이재용에 의한 어떤 그 지주회사 네. 그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삼성이 이씨에서 홍씨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충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분. 아, 이것 또한 드라마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것을 저 주식시장이나 이쪽 그 증권시장 그 여도 쪽에서는 그걸 다 지금 계산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홍라희 여사가 네. 그 지금은 계속 수면 아래에 있지만 네. 언젠가는 또 오를 것이다. 언젠가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렇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말 무슨 계속... 삼성 왕국 같아요. 그 저기 뭐야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거 네. 보면 임금이 누워 있으면 그 부인이 막 하다가 할머니가 막 수렴청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마치 네네.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좀 그 그러니까 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늘 조선시대 왕비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 지금 완전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른바 어머니와 아들 간의 혈투가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혈투까지는 뭐 혈투는 아니, 피는 없어요. 쟁투? 네. 그런 얘기들 많이 돌았었어요. 하여튼 그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경영 능력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있었고,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또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했죠. 네, 이혼했죠. 이제 임세령 씨와 이혼하면서 누구랑 이혼했더라? 임세령 씨. 임세령 씨. 네, 거기가 그룹. 대상. 네. 그 임세령 씨는 누구더라? 연예인. 뭐, 연예인. 뭐 누구죠? 누구죠? 이정재 씨. 이정재 씨랑 같이. 그 이정재 씨는 또 누구지? 그 오리온인가? 아 맞아요. 오리온의 또 뭐 아주머니 한 분도 계시고. 네, 하여튼 그쪽도 좀 있습니다. 복잡해요. 네. 근데 임세령 씨하고 그 이정재 씨는 뭐 여전히 강남에서 뭐 데이트한다는 그런 뭐 파파라치 사진이 나오고 네, 많이 돌고 있죠. 네. 뭐 그분 이제 사생활이니까 뭐 네. 이혼할 수도 있고 뭐 네. 저는 존중해요. 네, 뭐 네, 의견 그렇습니다.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그 아까 그 홍라희 여사가 이재용 부회장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같이 겹쳐서 네. 나오는 얘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 아들에 대한 어떤 이혼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쉽게 막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가정이 네. 잘 꾸려져서 잘 이렇게 좀 네. 화목하게 가는 게 네. 부모들한테는 되게 그게 또 또 효도고. 근데 또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생각도 들어.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뜻이었을까? 그러니까. 이재용 그렇죠. 부회장은 그렇죠. 그 사랑했을까? 임세령 씨는 사랑했을까? 그건 뭐 또 점점점. 네. 그래서 그렇게 막 그게 이제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호사가들 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증폭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 네. 여러 가지 가정사,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묶이면서. 근데 여하튼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런 것들이 그런 뭐 이제 근데 대부분 재벌가의 어떤 여러 가지 지분 분쟁, 뭐 경영권 분쟁은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 누나 대부분 모든 그 대기업들이 다 그렇게 겪어 왔습니다. 심지어 뭐 농심 같은 그룹 같은 농심은 자기 뭐 형제들끼리 그 앞에 집에 가지고 막 법적 분쟁하고 막 싸우고 막 난리치고 그렇죠. 그랬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오뚜기를 먹어요. 네, 요즘에 네, 오뚜기. 오뚜기 라면이 대세예요. 요즘 그 저희 그 온라인상에서는 네. 그 착한 기업으로 그렇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예, 있던데. 비정규직 네. 노동자를 네. 마트에서 마트에서 그 시식 코너 하시는 분들 예, 대부분 다 파견직 비정규직인데 그렇습니다. 오뚜기는 다 정규직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어제 뭐 마트에 갔었는데 네. 그 남양유업 제품을 팔고 계시는 파견직이신 것 같아요. 네, 그 파견직일 네. 겁니다. 그게 뭐 그 요구르트 따라 주시나 아니면 요구르트 따라 이렇게, 뭐 커피 네, 시음 뭐 이런 거 하시죠. 라면 네. 뭐 이런 거 떡볶이 이런 거 뭐 네, 네, 네. 햄 만두 이런 거 마트 너무 자주 다니는 거 티 난다. 그걸로 저기 한 끼를 해결하시는 분도 꽤 됩니다. 우리 딸. 아, 우리 아들도 그렇습니다. 야, 집집마다 애들이 다 똑같구나. 아, 마트 가는 거 좋아해요. 네. 한 바퀴 돌고 배불러. 네. 저 하여튼 그분이 저기 뭐야 저한테 그 텔레비전 화면하고 똑같다고 예, 네. 예, 그 힘내시라고 저 네.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샀어야 됐는데 저도 이제 아직은 이런 게 안 돼가지고 그냥 민망해서 아 예 그리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쵸. 정치인들 같으면 막 악수하고 아, 사진 찍고 막 모두 사고 이럴 텐데 아직 그런 수준이 못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왔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이번 주말이라도 가서 살게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이를테면 뭐
일단 오피니언 리더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요. 정말 네네. 많은 분들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 오뚜기라는 회사를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그쪽 그 또 지배 구조도 뭐 지배 거기도 어차피 오너 네. 회사잖아요. 오너 회사인데 그 이번에 이제 그 상속세를 네, 세금을 저는 나눠 가지고 다 냈다는 게 1300억인가요? 뭐 1300억이에요? 1800억이에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 1300억인데 예, 네, 하여튼 그럼 나중에 확인해서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1300억이라고 제가 하여튼 들었는데 하여튼 그 금액을 상속세를 제대로 낸 것이 그게 당연한 건데 네. 마치 그것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무슨 무슨 추앙받을 일처럼. 그처럼. 예,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 이런 거죠. 이런 게 비정상인 거죠. 맞아, 맞아. 예,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건 바로 이럴 때 써야 되는 네. 건데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문제인 네. 겁니다. 오뚜기 같은 회사가 정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네, 그렇죠. 이제 삼성 같은 회사가 너무 큰 회사다 보니까 이목이 집중되고 그 회사에서 너무 비정상적이고. 그러니까 또 드라마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 시작이 돼 버리니까 네. 그거를 또 다시 해결하려면 또 비정상적으로, 그래요. 또 편법적으로, 또 우회적으로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딱 끊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네? 좋겠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깨끗하게 딱 끊고 정경련만 탈퇴할 게 아니라. 아니 자기도 아마 생각을 하겠죠. 네. 정말 그 스스로가 젊잖아요. 네, 이분이. 젊고 네. 떳떳하게 아버지로부터 뭐 자, 아버지 이건희 회장 재산이 한 12조 된다고 하는데 그걸 뭐 이제 또 어머니랑 나눌 때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한 상속세금 한 그때도 한 4, 5조 이상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당장은 자기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또 뭐 비상장 주식을 뭐 팔고 뭐 비상장 회사를 또 상장시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또 합병시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여하튼 자기만이라도 그런 부분들 과거의 그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그런 관련 뭐 세금 문제가 됐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네. 다시 시작하면 어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 저희가 아까 오뚜기 얘기했었는데요. 함영준 오뚜기 회장 별세한 다음에 함태호 네. 아니죠. 함영준 회장이 함영준 회장. 네, 함영준 회장이 그 아버지인 함태호 명예회장 별세 이후에 3,140억 원의 그 상속을 받았고 이 중에서 1,400억 1,400억이군요. 세금으로 상속세를 세금 납부했다. 네. 내야죠. 그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부자들이 뭐 12조? 네? 평생 뭐 죽을 때 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게요. 네, 그뭐 얼마나 뭐 그분들은 다섯 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네. 뭐 비싼 건 난 드시라 이거예요. 초호화판으로 사시라 이거예요. 12조 그렇게 큰돈 필요하지 않잖아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데도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탐욕스럽게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평가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다. 뭐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경제가 다 무너질 것처럼 아무리 언론이 경제지들이 이야기해도 속지 말고 팥장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김종철 부장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자, 그나저나 삼성이 그 정경련 탈퇴를 제일 먼저 했어요. 삼성전자가 아닌가요? LG가 먼저 했나요? LG가 먼저 했어요. LG가 했죠? 작년 12월 달에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이 이제 엊그제 삼성전자 포함해 가지고 네. 전자 계열사, 그다음에 이제 삼성생명 등 다른 계열사 같이 이제 그 탈퇴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전실을 해체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지금 안 해요? 지금 이제 아직 뭐 재판 끝날 때까지 그렇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미전시 해체한다고 자기 약속을 했으니까 네. 해체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해체를 위한 어떤 준비 작업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전실에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 있잖아요. 그 네. 사실상 다 파견돼 있거든요. 다 소속은 다 달라요. 미전실에 와 있는 그 뭐 임원들, 직구 뭐 부장들 막 있잖아요. 그 100여, TF예요?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옛날에 네. 비서실처럼 네. 그렇죠. 그것도 분야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뭐 삼성전자 소속, 삼성물산 소속 다 소속이 다 네. 다 계열사들 돼 있고 네. 다 돌아가야죠. 자기 해체되면 네, 돌아가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돌아가면 이제 돌아가면 그 돌아가서 그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또 다른 문제죠. 돌아가는데 자리가 없어 책상이 없고. 그래서 아, 이제 참.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조정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 현재 그 특검 수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그다음 특검 이후에 이제 그 뭐 또 법원에 또 뭐 재판 이런 과정도 있겠지만 하여튼 특검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아마 이제 그 미래전략 해체와 관리, 해체 포함해가지고 그룹 전반에 대한 어떤 뭐 쇄신안, 쇄신안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웃겨요.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이런 거에 주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삼성이 전부 뭐 좌우하는 것처럼 물론 맞아요, 이제 그런 맞아요. 정치권이 그렇게 흔들리고 이런 점 이제 그냥 민간 개인 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냥 네, 네. 그냥 기업이에요. 거기가 무슨 뭐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삼성 부회장을 뽑았습니까? 맞아요. 뭘 했습니까? 네. 그냥 일반 기업 평 기업하고 다른 기업들 그 저기 뭐야 잘못하면 처벌 받듯이 똑같이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왜 특혜를 주냐 이거죠. 그거에 국민들이 공분을 하는 것이고요. 오뚜기 같은 회사들이 많아져야 우리나라가 건강한 네? 경제 시스템을 네. 그렇죠. 갖게 네. 되는 것이 물론 이 회사도 뭐 많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다 보면 별일 다 있을 텐데 그 삼성에 대해서 특혜와 예 막 그 별도의 특별한 대접을 해주는 것은 더 이상은 용인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쇄신안 하면 또 뭐 기부금 내고 어쩌고저쩌고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지금 뭐 미래전략실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걸 아직 확인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뭐 사제 출연했네, 그렇죠. 뭐 장학재단에 돈 냈네, 그러니까 뭐 그걸로 이제 광 파는 거예요? 퉁치는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아직도 과거의 그런 어떤 형식을 여전히 답습하고 네. 해결하려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뭐 이병철 회장이 그랬잖아요. 자기 선대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1961년 네. 그때 박정희 씨가 이제 군사 쿠데타를 해가지고 군사 정권 때 전부 다 막 부정축지자 해가지고 막 다 막 그 주요 뭐 기업인들 막 지목하고 네. 그때 이병철 회장이 부정축지자 지목당해가지고 아, 내 재산을 갖다 국가에 헌납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켰냐면 그냥 기업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공장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공장 그 회사의 주식을 정부에 그냥 주는 것으로 사실상 이제 그것이 자기 재산의 뭐 국가 헌납이라고 이제 포장돼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자기네 회사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 헌납한 게 결국 내 재산을 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르죠. 어미는 다른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그 사제하고 또 다른 문제 자기 재산을 갖다 우리는 현찰 한가. 박치기를 좋아합니다. 내야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 이건희 회장도 그때 이제 그 삼성 X8 사건 터진 다음에 8천억 그 뭐 장학재단 그래가지고 네. 삼성 꿈나무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네. 네. 그 이후에 또 뭐 그 삼성 특검 해가지고 또 그때 사제 출연한다고 그때 뭐 삼성생명 주식 막 드러났잖아요. 9천억 네. 원어치 그거 이제 사회 환원하겠다. 근데 지금도 그 금액 아직도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네. 2008년인데 지금 거의 10여 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2008년 삼성 특검 했을 때 약속한 거를 이건희 회장이 여태 안 지키고 자기는 병난 거예요. 아 그런가.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때도 네. 그 의원들이 얘기했잖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한테 아니 그 아버지가 그때 그 사회 환원하겠다는 그 약속도 아직 안 지키고 있는데 네. 무슨 또 무슨 쇄신과 참 뻔뻔한 기업이네요. 무슨 쇄신과 네. 무슨 뭐 반성 뭐 네. 뭐가 있는 거냐.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아뭐 가족과 산행해서 어떻게 좋은 일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이번에 이제 특검 수사 끝나고 뭐 미래전략 해체하고 뭐 그다음에 정경영 탈퇴하고 그다음에 뭐또막 1조 2조 또뭐뭐 사회 뭐 환원하겠다는 식으로 발표하면 과연 또 그게 얼마만큼 아, 들어 그런 돈 안 받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 일본이 우리한테 네. 예? 100억 원 주고 위안부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에 그럼요. 대해서 얼마나 그 명예를 더럽혔습니까? 그렇죠. 그까지 거 도로 돌려주고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가 모실 수 없습니까? 그럼요. OECD 11대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있을 만큼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모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거 받았다고 할 말을 못하고 지금 일본 대사 자기네 집 가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내지도 않잖아요 지금. 지금 일본에서 네.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대사 뭐 소환하고 대사 정말, 데려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정말 외교 저는 뭐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거 보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정말로 너무 창피한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돈이면 다다. 어? 돈이면 된다. 돈 몇 푼 그냥 껌값 몇 푼 주고 야 이걸로 퉁쳐. 이랬던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네? 좀 저급하죠. 저급하죠. 창피하죠. 돈이면 다 되고 부자 그러니까, 되세요. 이게 무슨 대세고. 그것이 마치 천민자본주의의 굉장히 행태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남아있으니까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또 엄청난, 어글리 코리아 그쵸, 소리 들으면서 갑질을 또 엄청 해대고 네. 지금까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전 그 통계 참 재밌더군요. 그 비행기가요. 네. 그 저가 항공에서는 그런 폭력 난투극이 안 생긴대요.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 큰 어떤 1등석 뭐 이런 데서는 늘
그 폭력 그 난투 그 저기 얼마나 그 모욕감을 주는 겁니까? 국민들한테 그 승무원들한테 막 그럼요. 침을 뱉는다든가 땅콩 그 뭐예요 조현아 씨 땅콩 먹어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 평생 땅콩 안 먹을 거야. 내가 땅콩이라면 이가 갈린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저번에 대한항공 타니까 그래서 땅콩 안 주나 요즘에? 아, 땅콩 안 줘요? 안 주는 것 같은데 땅콩. 마카다미아 줘. 아니 왜 아니 자기만 안 먹으면 되지 왜 승객들을 안 줘? 네. 주세요 빨리. 아 그래서 안 주는구나. 그거 뭐 딴 걸로 바꿨어요? 모르겠어요. 요새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화장하느라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자 정말 이런 그릇된 네. 기업 행태 돈 몇 푼으로 또 퉁치고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런 걸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쇄신안은 그런 거 좀 안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처벌을 네. 받아야 되고요. 맞습니다. 네. 적폐청산이 대세예요. 네.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이런 게 있대요. 야 너 촛불집회 가봤냐? 촛불도 아직 안 가봤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오마이티비 보고 이게 대세예요. 요즘 초등학생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적폐청산이 대세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더러운 돈 몇 푼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들도 이게 떳떳하게 경영하고 그러니까요. 낼 거 내고 돈 벌어서 세금 내고 투자하고 네. 일자리 네. 만들면 그러면 되는 거죠. 네. 뭘 또 뭐 잠 무슨 사죄를 출연하네 뭐 환원하네. 사회적 책임은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책임대로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회 공헌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또 개인들이 또 뭐 어떤 뭐 공헌할 때 제발 그 우리나라 그 회사 돈으로 자기 개인 생색내는 기부 같은 거 하지 말고 미국에 정말로 미국에 좋아하는 우리나라 기업인들 미국 제발 그 CEO 좀 따라 10분의 1만이라도 따라하면 예, 예.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맨날 그 미국에 막 한미동맹만 강조하지 말고 미국의 유력한 그 기업인들 행동하는 거 보세요. 빌 예. 게이츠 뭐 애플 아마존 뭐 그다음에 뭐 다 그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예. 네. 자기 자식한테 주식 한 주 주지 않습니다. 네. 네. 다 그냥 자기 자산 전부 다 사회 환원하거나 기부하거나 네. 재단 만들어서 좋은 네. 일하지 네. 자기 주식 자기 애들한테 뭐 그 애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너 이거 갖고 먹고 살아라. 이게 오히려 애를 망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키르면 안 돼. 아, 죄송해요. 저는 제 자식을 잘 기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반성이 확 되네. 보고 있어. 아주 유튜브 네. 이거 보면서.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분리 안 하면 다 죽는다. 자식은 자식이고 저는 접니다. 네. 분리를 하겠습니다. 아 정말 그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참 씁쓸하지만 재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아무 데서도 이런 얘기를 짚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오로지 네. 김종철의 비언프에서만 네. 나오는 이야기. 홍라이 리움 관장 이건희 회장의 아내, 부인, 이분의 행보, 이른바 홍씨 일가의 행보를 주목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아침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매주 바뀌시는 것 같아요. 언프렌들리. 우리는 네. 프렌들리하게 살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친화적이라는 말.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좋으세요? 네. 그 왜 언니야 근데? 네. 네? 언을 붙이게끔 만드네요. 그러니까요. 세상, 예, 그러니까요. 좀 우리는 친해지고 싶은데 자꾸 네. 우리를 언하게 만들어. 아,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네. 그동안 페이스북 그리고 네. 유튜브로 함께 했잖아요. 네. 댓글 참여 여러분들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좋아요, 공유하기, 구독하기로 힘을 팍팍 주시라. 그리고 10만인 클럽 후원가입도 해주시라. 이런 요청도 막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네. 최근에 저희가 우측 상단에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아 위에 예, 화면에 지금 화면 네. 보시죠.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네. 팟짱 아, 로고 밑에 아, 예, 팟짱 저... 로고 밑에 바로 오마이티비 3355 오마이티비 335 카톡 열어놓고 저희들이 아, 맞아요. 예, 함께 여러분들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아, 김종철 경제부장님 잘생겼습니까? 공유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비교하지 말까? 그런 예, 걸 그런 거 하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하여튼 그 여러분들 그 김종철 경제부장에게 응원 메시지를 팍팍 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이용재 의원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수석
대변인 인터뷰를 했는데요. 카카오톡으로 많은 분들께서 댓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의견도 주고 계시는데요. 수아님께서 온 국민을 지치게 하려는 수법입니다. 국민은 모든 것을 차곡차곡 기억하고 있으며 황교안 대행을 비롯한 모든 친박 세력들은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범죄의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황교안을 탄핵하라! 랏! 이렇게 수아님께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네. HJC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죄에도 끌어내리지 못하고 전전긍긍 법 위에 있는 청기와 청기와 홍대 앞에 청기와 줄 서 있어요. 맞아요. 되게 비싸요. 네, 네. 비싸요? 네. 그렇구나.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베리타스님께서 어디 사시는 분이십니까? 황교안이 나온다고 해서 뽑을 고민인데 쯧. 아, 대통령 후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탄핵을 시켜도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시켜도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싸지른 똥 싸지른 똥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지 걱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의견을 좀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곧바로 카카오톡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게 되군요. 네, 오마이티비 335 그 친구 신청해가지고 네 실시간으로 네. 또 의견을 또 직접 전달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네네. 수황 성함이 수우신 것 같아요. 수 황은 한국 분인 것 같은데. 네네. 으싸 으아 친구 추가 방금 했어요. 아싸 저도 추가하겠습니다. 친구 추가. 바로 이렇게 친구 추가가 됩니다. 네네. 여긴 미국 동부 버지니아입니다. 이민 30년 차. 30년간 이민. 고생하셨겠네요. 네. 네. 그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한국 사람 별로 없는 동네에 살아서 늘 그립고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한국 제품만 봐도 반가반가였는데 요즘 안타깝고 슬퍼요. 나쁜 정권, 나쁜 대통령. 거기에 기생해서 국민 등쳐먹는 사람들. 모두 지갑을 치러야죠. 지갑을 치러야죠. 수갑을 채워야죠. 어떤 뜻인지. 특검 화이팅. 오마이뉴스 화이팅. 박정호 기자. 우리 큰오빠 이름이랑 같은 윤서님 I love you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시는데요. 짱돌님께서 지난 주말에 이렇게 보면 이번에 그 특검이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다음에 삼성왕과 청와대가 그 국민연금 그 찬성하기 전에 가장 핵심이었던 건 뭐냐면 삼성이 삼성물산과 젤모지 합병 이전에 청와대에 과연 청탁을 한 증거가 있느냐. 그동안에 청탁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 뇌물죄, 그 뇌물수수, 뇌물죄 엮기가 좀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특검이 최근에 그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또 엄청난 또 수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 뭐 금융위 다 압수수색도 했고요. 최순실 씨 포함해서 삼성 관계자도 계속 또 소환돼서 또 보강 조사를 했고 네. 그 과정에서 그 삼성 미래전략실에 있는 장충기 사장 포함해서 박상진 사장 그 대외협력팀 그쪽 사람들이 그 삼성 그 물산과 젤모지 합병 이전에 네. 청와대 계속 그런 어떤 그 청구 그러니까 요구를 했다는 거죠. 네. 청탁을 사실상 그런 정황들이 이미 진술이 확보가 됐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고리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삼성 항상 우리는 합병 이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 쪽 그 이후에 뭐 그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이건 대가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그 합병 이전부터 삼성 네. 쪽에서 청와대 쪽에 그런 삼성물산 합병 관련된 청탁을 계속 해왔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런 고리가 완전히 이제 그 입증이 된 거죠. 이제는 네. 지난번에 그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 중에 뽑았던 그 네. 피의자 부분이 빠진 부분들을 네. 최순실 씨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빈칸만 채우면 네. 채우면 이제 박 대통령의 어떤 뇌물 부분 포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네.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간이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네.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오늘 제가 이제 그 이용주 의원 얘기를 들으면서 복기를 해보니까 네. 특검법
입법을 입법할 당시에 네. 그 새누리당의 수석 원내 수석 부대변인인 그 아니죠 원내 수석 부대표죠 네. 김도읍 의원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쪽에서 제안한 거는 100일 통으로 100일 하자 했는데 70일 하고 30일 네. 연장 이게 자동 연장이니까 하자. 근데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 꼼수였던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이런 상황이고 황교안 총리를 당시에 이제 그 선총리로 해가지고 바꿨으면은 지금 야당의 총리가 됐다면 지금 뭐 다 청와대 압수수색이니 뭐니 일사천리로 될 텐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걸 또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또 애가 타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 무슨 드라마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요. 정말 슉슉슉 장면이 바뀌는 게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실시간 드라마를 우리가 보고 있다. 이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아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이거 영화로 다룰 것 같고요. 드라마로 아마 했어도 엄청난 미니 시리즈 한 30부작 여기 엄청난 얘기들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업과 재벌과 그러니까요. 정치인과 또 스캔들까지 뭐 별다른 얘기까지 뭐 심지어 여기 연예인이 좀 빠져 있어요. 반려동물까지 다 나오는 여기 강아지 패드까지 다 나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사실 하나가 최순실 씨의 발언인데요. 네네. 엄마 있잖아요.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엄마 네네. 홍라이 씨 네네. 그림 좋아하신 분. 그 리움미술관 관장이십니다. 그러니까 리움미술관 네. 관장이고 네. 그때 그 그림이 그 얼마죠 그거? 아, 그 되게 유명했죠. 눈물 무슨 수백억짜리. 예. 네. 갑자기 그 그림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그 용인에 그 예. 수장고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림 수장고. 웬만한 우리나라 그 국립박물관을 수준에 넘어가는 수준의 어떤 엄청난 그 수장고. 그러니까 창고죠. 창고인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창고가 아니라. 그 그림 보관하려면 되게 이거 습도 온도 다 맞춰야 돼요. 그건 사실상 이제 네. 박물관 수준의 어떤 그런 그 내부 어떤 그 공조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그 오늘도 아침 뉴스 오마이뉴스 TV 장윤성 기자님의 팟장으로 시청합니다. 장윤성 기자님이 웃으실 때 최고입니다. 저 웃는다고 욕하는 분들 많아요. 쓸데없이 웃는다고. 예, 네, 그렇지만 아, 미치겠어요. 자꾸 웃음이 나와서. 제어가 안 돼요. 의견 있을 때 꼭 참여하겠습니다. 뚜앙 하셨습니다. 저는 경북 의성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짱돌림 경북 의성에서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은미님께서 김종철 부장님 외모 말씀드렸더니 평범하게 생기셨음. 저기 보세요. 평범하게 생기셨음. 감사합니다. 잘생겼단 말 죽어도 안 해. 여긴 일본 교토입니다. 아 교토에 사시는구나. 네. 아 교토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사카 그렇게 좋다고 옆에 그러더라고요. 교토. 네, 교토 좋죠. 교토. 예. 네. 팟짱 화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대한 미디어의 세상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신문 몇 개, 방송 몇 개 장악했다고 해서 한국 정치를 좌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모든 그럼요. 것이 실시간으로 정보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집단 지성의 힘으로 이 나라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네. 누가 되든지 다음 대통령은 가버넌스 안 하면 죽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맞습니다. 네? 네, 이제는 뭐 더 네. 이상 그 어떤 그 예전처럼 어떤 정보를 갖다가 그 통제하거나 또 뭐 왜곡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뭐 대충 게 얼버 그리고 그 숨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미디어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 자신이 갖고 있는 SNS든 아니면 뭐 심지어 그날 그날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그 소식 뉴스 그 자체도 곧바로 뉴스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정보가 또 그만큼 또 유통이 또 빠르고요. 또 확산도 되게 또 쉽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그게 굉장히 투명해지는 사회에 또 기반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네. 세상은 투명해지는 길로 가고 있고 좀 더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불의한 권력 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김제동 씨는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 직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 대통령이 아니므로 전 대통령 복직하면 다시 현 대통령으로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게요? 속보가 나왔어요. 대면 조사 거부 아니다. 특검과 신뢰가 형성이 되면 가급적 빨리.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로서. 그 언론에 그거 기사 나왔다고 신뢰를 저버렸다. 이런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장
상투적인 어떤 변명이죠.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특검법에 의해서도 특검이 그날그날 어떤 브리핑이나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네. 특검법에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 대면 조사는 이미 대통령 스스로가 지난번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대국민 담화 때도 네.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당신 스스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공언을 네. 했고 또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 뭐 시기가 중요합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그게 당연히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그게 뭐가 나쁩니까? 단지 뭐 그 특검의 대면 조사 날짜가 나왔다고 해서 청와대와 특검 사이에 무슨 신뢰 관계 깨졌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시간 끌기 내지는 핑계에 불과하지 않을까. 국민들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배울까 봐 너무 겁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너 오늘 수학 여기까지 하기로 했잖아. 왜 안 했어? 약속했으면 지켜. 막 이러면 가끔 엄마도 약속해놓고 안 지키잖아. 막 이러거든요. 네. 네. 그럴 땐 제가 사과합니다. 미안하다. 아, 그럼요. 그렇지만 해라. 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엄마니까 이게 애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관리가 잘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애들이 엄마 박근혜 대통령도 말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데 대통령도 약속 안 지키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할까봐 너무 그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너는 너다. 너가 대통령은 아니지 않냐. 그렇죠. 대통령처럼 살 거냐 너도. 그렇지. 그렇게 불의하게 살 거니까. 좋은 논리인데 그거. 예, 그건 아니지 않냐. 너는 너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조만간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아, 걱정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갖고 오셨는지 제가 살짝 봤는데 엄청 센 거 가져오셨습니다. 김종철 경제부장님. 네. 제가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삼성이 최순실에 접근한 진짜 이유. 이야. 아, 또 우리가 또 제목만 또 너무 또 이렇게 에? 세게 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별게 없어요? 네, 아니 뭐 말씀이 그렇게 맞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삼성이라는 국내 굴지 아니죠. 이제 다국적 기업이죠. 세계 속의 삼성. 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네. 다니고 싶어하는 회사로 칭송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회사가 왜 그렇게 그 매달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 그 이번 사건에 그동안 저희들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 국민들께서 내지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은 최순실 씨 뭐 국정농단 사건이지만 네. 그 배경에는 아주 그 뿌리 깊은 그 정경유착의 그 그렇습니다. 아주 그 나쁜 우리나라 그 정치와 경제였던 그런 불법적인 어떤 그 딜 뭐 내지는 거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또 이번에 여전히 여실히 드러났고요. 네. 그 핵심에 또 그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을 포함해서 네. 거의 대부분의 또 기업들이 또 연루가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삼성이 더 그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은 더 이상 국내 기업이 아니죠. 거의 글로벌한 다국적 기업이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뭐 거의 해외 언론들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아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국회에 그 국정조사 증인 출석하러 네. 왔잖아요. 네네. 그날 제가 새벽에 그때 가셨죠. 6시 현장 반인가 준비하셨죠. 네. 출근을 하는데 그때 벌써 노란 머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기자들 다 파견하고. 아, 일본에서 생중계했어요. 그렇죠, 저희처럼 그렇죠. 라이브 생중계 맞습니다. 막 일본 기자들 엄청 막 그 일본 기자들은 학생 같이 생겼던 젊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마이크 뭐 특이한 거 붙잡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는 해외 외신이 그렇게 뜨겁게 경쟁하는 거 그 한국 기자들 못지않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하더라고요.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위상이나 그 위치, 그 전 세계 어떤 기업 특히 이제 전자업계에 그 수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다목 그 글로벌 엄청난 글로벌 기업인데 공장도 엄청나게 많죠 전 세계. 그러다 맞습니까? 보니까. 되게 그 삼성의 어떤 지배구조 내지는 어떤 그 CEO의 어떤 그런 도덕성 문제 불법 여부 문제 이게 되게 큽니다. 또 미국 사회에서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이 문제는
그 경영권 승계와 문제와 연결이 돼서 그걸 국민연금에 또 어떤 그 국민들이 어떤 그런 노후 자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또 계속 불거졌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의혹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증거가 이제 나왔어요. 정황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물론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리고 특검이 조사한 수사한 내용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 문제 그리고 삼성의 어떤 그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성이 굉장히 큰 치명타를 입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여하튼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도 그 국민들 여론이 되게 또 안 좋았잖아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실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의 그런 미술 작품, 미술품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홍라희 씨가 이재용 부회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삼성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경영권을. 근데 그 집 아버지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이건희 회장. 네, 살아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 살아 있는데 지금 부인하고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 있는데 지금 부인하고 아들하고 지금 다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되게 중요한 그 홍라희 씨의 어떤 그 워딩이 이제 최순실 씨 입을 통해서 이게 나왔다는 건데요. 그게 이제 이번 주 그때 경향신문에서 이제 썼어요. 경향신문에 나왔는데 그 박원호 그 전 대한 승마협회 전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2015년에 독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유라 씨 그 승마 관련된 그 일을 하고 삼성과 중간에서 이제 그 또 역할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검찰하고 이번에 특검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 아마 2014년 그때 아시안 게임 있었고 9월에 그 전에 이제 최순실 씨가 그 이런 말 어떻게 나오게 됐냐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그 자기 딸 그 정 씨 이제 그 승마 경기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 뭐 한 그 당시에는 2014년에는 한화그룹이 그렇죠. 대한 승마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자기 그 박원호 전무한테 아 지금 한화는 그 검찰의 진술 내용이 이렇답니다. 한화는 뭐야 그 의리가 좀 없고 승마협회가 잘 되려면 삼성에서 맡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삼성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삼성 내부 어떤 그런 얘기를 이제 박 전무한테 들려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꼭 삼성의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후계자가 되고 또 후계자가 돼야 우리나라 한국 경제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한다. 그런데 그 홍라희 씨가 그러니까 이 부회장의 어머니죠. 홍라희 씨가 그 이 부회장을 이재용 자기 아들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탐탁지 않다 안 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홍라희 씨가 그 딸 있잖아요. 그 이재용 이부진. 있고 이부진 그다음 또 이서현 막내 딸은 이제 좀 그 사고로 네, 돌아가셨죠. 갔고. 네. 그래서 이부진 사고가 아니라 자살하지 않았어요. 자살입니다. 네. 뉴욕에서 자살로 나왔죠. 그래서 이부진 이제 홍 씨가 홍라희 씨가 이부진 씨하고 좀 친한 것 같고 또 이제 그 원래 엄마하고 딸이 친해요. 좀 그렇죠. 네. 아들은 좀 좀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홍라희 씨가 이제 자기 동생 그러니까 이제 그 홍 씨 일가 있잖아요. 홍석현? 그렇죠. 중앙일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보광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 가문하고 홍 씨 가문하고 이제 이건희 회장하고 홍라희 여사하고 이제 그 사돈 그 결혼을 할 때 그때 보광그룹 보광회사 가지고 옛날 그 패밀리마트 있잖아요. 패밀리마트. 보광 그게, 피닉스 파크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보광 네. 그게 이제 보광그룹 보광. 계열사의 네, 그 회사들이었어요. 아, 그게 홍 씨네 집 거예요. 네, 그렇죠. 홍라희 씨네 거. 그래서 그게 삼성의 그룹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분리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는 예전에는 중앙일보가 뭐 삼성 계열사 내지는 삼성에 계열사였잖아요. 뭐, 네, 있었는데 네. 지금은 자신들은 삼성과 관계 없다. 뭐 분리가 됐으니까 당연히 관계 없죠. 법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별도의 이제 하여튼 분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혈육 관계인데. 그래, 그건 혈육 관계죠. 그래서 회사는 분리됐으나 혈육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홍 회장, 홍석현 회장의 누나가 홍라희 여사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둘이 이제 뭐 그
그 최 씨의 말로는 하여튼 이제 홍나의 여사가 이제 이부진 아들보다는 이부진 네. 좀 더 챙겨 이부진하고 좀 친하고 그다음에 홍석현 자기 동생하고도 좀 이렇게 자주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자기 동생하고 함께 그룹의 실권을 잡으려고 한다. 아 홍라희 씨가 그림 좋아하는 홍라희 씨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 그런 행복한 얘기... 눈물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유명한 로이, 작품이죠. 예, 리히텐슈타인 그림. 리히텐슈타인 볼 수 있어요.